그만하자. 못해 먹겠다 이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세윤아,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안녕하세요. 일주일의 촉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해조류를 모셔왔습니다. 바로 요 녀석입니다. 예, 바다포도. 예, 일본말로는 우미부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해조류 하면은 우리 뭐 미역 다시마처럼 아니면 파래같이 그렇게 포장이 돼서 올 줄 알았는데, 예,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녹차 티백인 줄 알았습니다. 예, 보니까 베트남산이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건 진짜 티백처럼 들어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러네. 예, 이렇게 티백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다 해서 100g이죠. 200g입니다. 이거 하나가 뭐 한 20g? 예, 10개 들어있네요. 이거를 수돗물에 3분 정도 넣어둬서 불리면은 그 우리가 익히 보았던 바다 포도가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바다 포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해조류는 우리나라 근해에는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열대, 수온이 따뜻한 바닷물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특산물, 그리고 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래서 이쪽에 자생하는 해조류인데, 원래 이 겨울에만 한정적으로 수확하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바다 포도가 재배,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고, 뭐 맘만 먹으면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이렇게 맛볼 수 있게 되었죠. 이 바다 포도 같은 경우는 열량이 굉장히 낮고, 미네랄이라든지 아이오딘, 다시마에도 들어있는 거죠. 그 외에 뭐 비타민 A, 비타민 C, 철분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는 좋은데, 단 하나, 이게 굉장히 짭니다. 이 건조, 예, 약간 반건조되는 느낌인데,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그 바닷물의 짠기를 품고 있어서 물을 불리고 나서도 찬물에 한 몇 번 헹궈줘야지 짠맛이 많이 덜어진다고 해요. 네이버에 바다 포도를 치면은 지식백과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바다 포도는 수심 600m, 수심 600m, 수심 600m에 수확이 된다고 하는데, 수심 600m면은 이미 대륙붕을 넘어선 수심입니다. 해조류는 햇빛의 강압성을 받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해조류는 굉장히 그 얕은 바다에 살고 있죠. 이 녀석도 사실은 조간대,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가 이제 물이 썰물로 빠졌을 때 드러나는 그 갯바위, 그 바닥 쪽에 붙어서 사는 건데, 어떻게 이게 600m에서 재배가 되고 거기서 수확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원래는 이런 거였습니다. 일본에서 이 녀석을 수확할 때는 600m 수심에 있는 해양 심충수를 가지고 재배를 한다고 해요. 그게 와전이 돼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600m에서 수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쓰는 기사나 블로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부터 요거를 한번 물에 불려보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리면 양이 커지려나? 자, 넣었어요. 그대로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분이 지났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와, 진짜 이거 바다 포도를 닮았네.
이게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시 그레이프 또는 이 캐비어를 닮았다고 해서 그린 캐비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바다 포도가 사실은 애칭이잖아요. 이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보니까 원재료명 옥덩굴. 예, 우리나라 말로는 옥덩굴이네요. 옥덩굴 95%의 소금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네요.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짤 것 같긴 한데. 별로 안 단데? 일단은 씹는 식감이 톡톡톡톡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맛은 그냥 해조류 맛입니다. 특별한 맛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남은 것들은 이렇게 팩으로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열대지방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냉장고에 넣어두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예. 얘들은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은 금방금방 시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온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마요네즈랑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다 포도를 활용한 요리, 요리라고 하긴 좀 뭐한데요. 일단은 크래커를 이용한 까나페 하나 하고 연어회에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커하고 방울토마토, 크림치즈, 바다 포도 티스푼으로 한 이 정도 떠서. 끝. 이야. 노르웨이산 특연어죠?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바다 포도만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케이퍼입니다. 케이퍼. 예, 연어하고 빠질 수 없는 궁합이죠. 요거는 호스레디시입니다. 맛있겠다. 자, 마무리로 무순. 자, 한번 먹어볼게요. 생연어 맛. 매우 신선하고 맛있다. 좋아 좋아 좋아. 바다 포도의 식감은 어때? 잘 안 느껴져 사실. 바다 포도는 그냥 장식. 한 번만 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바다 포도도 듬뿍 올리고 케이퍼도 듬뿍 올려서. 자. 방금 입술 씹을 뻔했어. 어우, 괜찮다. 야, 이거 특별한 맛은 아닌데, 이런 식감 때문에 연어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거 맛있는데 이 조합. 바다 포도 색감 느껴지네. 많이 넣으니까. 맛있다. 그냥 손으로 먹어 그냥. 이번엔 다 섞어. 자, 다 섞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어 한 몇 접시는 더 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신의 한 수인데. 야, 느끼한 연어 맛을 확 잡아주고 이 바다 포도가 또 특이한 식감을 더 지원해주고. 야, 무순의 쌉싸름에 또 이 케이퍼의 짭짤함. 바다 포도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와, 이렇게 해서. 예. 야, 이런 건 먹어야지. 이게 바다 포도가 연어랑 되게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만약에 여기서 연어회가 아닌 광어회라면 어땠을까? 안 어울렸을 것 같아. 왜냐면 광어는 식감이 단단하잖아요. 광어 씹느라고 얘네들이 식감이 묻히는 거죠. 근데 연어는 식감이 물컹물컹 좀 부드러우니까 같이 씹히면서 얘네들 식감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바다 포도를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의외로 여러 식재료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바다 포도 한번 맛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